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세 단어의 발음을 한번 구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단어들이 들어가는 문장을 랜덤으로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You aren't wrong. You aren't wrong. Do you want to do this? Do you want to do this? It won't happen again. It won't happen again. 동일한 순서로 다시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You aren't wrong. You aren't wrong. You aren't wrong. You aren't wrong. Do you want to d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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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on't happen again. It won't happen again. It won't happen again. It won't happen again. 이세 가지 소리가 다 비슷비슷하게 들리는데 약간씩 차이가 나죠?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나요? 이 차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국어 퀴즈를 먼저 한번 제가 내보겠습니다. 동일한 명사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뜻은 다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제가 억지로 만든 건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는 입장에서 이 문장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축구 경기장에서 친구가 하는 말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하면서 경기를 일으켰어. 네, 물론 좀 억지긴 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질문을 하겠죠. 이 단어들은 억양을 어떻게 발음하길래 원어민들은 구별할 수 있냐, 한국인들은 구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외국인 친구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그 친구한테 경기라는 것은 발작을 의미하는데 경기, 이거는 혀가 어디 위로 올라가서 음이 좀 높게 발음되고 경기도는 경기라고 하면서 약간 낮고 혀가 그 이빨 뒤에 오고 혀를 중앙에 어디 붙였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축구 경기장에서 경기장에서는 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 앞뒤에 단어들입니다. 단어들이 이 억양을 만들어주면서 몸에 같이 습득이 되어 있는 거죠.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라는 이 리듬이 통으로 하나의 파일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경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라고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 원어민은, 그죠? 야, 요즘 한국 경기가 너무 안 좋대. 요즘 경기 너무 안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하나의 뭉치를 이루죠. 바로 청크를 이룹니다. 그래서,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라고 리듬이 통으로 외워져 있는 거죠. 이 하나만 드러내서 발음이 어쩌고 저쩌고를 공부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경기를 일으켰어라고, 경기를 일으켰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경기를 일으켰어. 항상 일으키는 거거든요. 즉, 이 경기는 일으키다 때문에 경기라는 소리, 이 액센트 리듬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들어보았던 영어에도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발음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경기는 말이야, 좀더 힘을 줘서 경기 이렇게 하는 거고, 경기도는 혀를 중앙에 띄우고 밑에서부터 한30% 지점에 둔 다음에 약하게 경기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실전에서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설명을 워낙 좋아하니까 굳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굳이. 자, 하나하나 낮게 발음은요. 원하다의 want는 그냥 원이라고 하면 됩니다. 한국어로 원. I want you 하면 되죠. Will not에 이거는 웡, 이렇게 엉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엉이라는 느낌. 그래서 빠르게 원, 우원을 빠르게 원, 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반대로 웡, 웡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웡, 웡, 웡 약간 웡 이것도 괜찮고. 그런데 원어민들이 이 원과 이 원을 똑같이 발음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게 문제죠. 엉엉 엉 이런 느낌이 들면 웡 느낌이 들면 확실히 이건데요.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단어 세 개가 전부 다 발음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어민들도 헷갈리겠죠. 그런데 원어민들은 듣는데 전혀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뒤쪽. 이 뒤쪽에 꼬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비동사 이거는 조금 발음이 차이가 납니다. 중앙에 R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길게 발음하죠. When, er라고 하는 R이 들어있고 when 이렇게 약간 땡기죠, 그죠? Whe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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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굳이 설명하자면 이렇다는 얘기고 사실 이 설명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원하니까 억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열심히 설명하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단어의 하나하나 억양을 설명하는 것처럼 가치가 없는 거죠. 이세 단어는요, 뒤쪽에 오는 모양이 틀려요. 윌랏을 줄인 것은 동사 원형이 들리게 돼 있고요. 이셋 중에서 동사 원형이 들리는 것은 얘밖에 없어요. ED나 형용사가 들리는 것도 얘밖에 없어요. ED, 형용사, 전치사 구, 내지는 ING. BING는 진행형을 이루잖아요. 즉, ING, 단순 형용사, ED, 전 N이라는 것은 when, 얘하고만 쓰이죠. 이 둘이 같이 겹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명사가 오는 경우에서만 겹치는데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가는 길이 틀립니다. 투알이 들리면 이거고, 명사의 투알이 들려도 이거죠. 그래서 이 각각이 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아까, 축구 경기장에서 경기를 일으켜서 경기가 안 좋아랑 같은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즉, 이 뒤쪽에 들려오는 꼬리를 듣고 앞에가 뭐다라고 같이 통으로 하나의 청크로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경기를 일으켰어가 하나의 청크로 일으켰어의 도움을 받는 거죠. 경기도에 위치한,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경기, 경기라는 리듬을 통으로 있는 위치한과 함께 익히는 청크의 방식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이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축구 경기장에서,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축구 경기장에서 어색하죠, 그죠? 축구 경기장에서 자연스럽잖아요. 이 발음 하나하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뒤쪽을 들으면서 이 단어가 뭐였다라고 빠르게 간파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하나하나 뜯어서 발음하면, when, one, one, wong, wong, wong.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그거를 파악하기 앞서서 얘가 먼저 같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하게 너무 이렇게 집착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결론이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랜덤으로 한번 들으면서 정말 그런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Anything you want to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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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share. 그러니까 one two가 되는 거죠. 투알 보이죠? 투알을 쓰는 것은 이겁니다. One share. 여러분이 one 발음을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뭔가 나눌 만한 거 있니? 뭔가 공유할 만한 정보 있어? Anything you wanna share? 이게 통으로 하나의 리듬을 타면서 가면 wanna share가 want to였습니다. Anything you want to share? Anything you want to share? We weren't serious. We weren't serious. Serious라는 단어 들리죠? 진지하다라고 하는 serious. 바로 형용사죠. Serious. 그러면 답은 나온 거죠. We weren't serious. We weren't serious. 우리는 진지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We weren't serious라고 하는데 when이 when 이렇게 해도 안 들리잖아요. 그냥 when이죠. serious가 더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R이 발음이 낫느니 뭐 이걸 길게 했니 짧게 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측에 형용사의 도움을 받는 거죠. We weren't serious. We weren't serious. I want you to let me handl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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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두 번째 여기와 세 번째 여기가 발음 구별되세요? 저는 솔직히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비슷해, 그냥. I want you to let me handle it 할때 when인지 when인지 솔직히 그게 그건 것 같아. 지금처럼 to 이렇게 가는 거, 목적어의 to는 얘밖에 없거든요. I want you to let me handle it. 그거 내가 해결할게. I want you to let me handle it. I want you to let me handle it. 이 원에는 R이 있니 없니?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지네들도 빠르게 얘기하다 보면 약간 발음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to이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나 want야라고 알려주고 있죠. I want you to let me handle it. I want you to let me handle it. We weren't even supposed to b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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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심지어 그곳에 있었어도 안 됐었어요. Be supposed to. Be supposed. ED죠, ED. Be의 ED를 수동태라 그러고요. Be의 ING는 진행형이라 그러죠. 그것처럼 supposed to be there이기 때문에 we weren't supposed to be there라고 하면 이 were는 바로 when이 되는 겁니다. supposed 때문이죠. ED 때문에 weren't. We weren't even supposed to be there. We weren't even supposed to be there. We weren't supposed to talk about 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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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We weren't supposed to talk about his work. We weren't supposed to talk about his work. We weren't allowed to talk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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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We weren't allowed to talk about it. We weren't allowed to talk about it. We weren't allowed to take the notebooks back to the hotel. We weren't allowed to take the notebooks back to the hotel. We weren't allowed to take the notebooks back to the hotel. We weren't allowed to take the notebooks back to the hotel. 우리들은 그 공책을 다시 호텔로 가져가는 거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We weren't allowed to take the notebooks back to the hotel. We weren't allowed to take the notebooks back to the hotel. I won't forget you. I won't forget you. 이번에는 동사 원형 forget이 들리고요. 웡웡이라는 이응의 느낌이 잡히죠. I won't forget you. I won't forget you. 너를 잊지 않겠어.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을 받는 것은 won't. 얘밖에 없죠. won't. I won't forget you. 트 발음 어차피 살리지 않기 때문에 I won't 이런 느낌이죠. I won't forget you. I won't forget you. 그냥 won't이라고 외워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이 발음에서는 I won't forget you. I won't forget you. I won't forget you. won't으로 들릴 때가 있고 won't 이런 느낌이 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냥 want처럼 won't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지금은 웡에 가깝습니다. I won't go back. I won't go back. I won't go back. I won't go back.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발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정작 힌트는 뒤에 있습니다.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은 will밖에 없습니다. I won't go back. I won't go back. At least you weren't lying about the windows. At least you weren't lying about the windows. 뭐라는지 한 개도 안 들리려 그러는데 중앙에 lying 이라고 ing 이 있습니다. lying. At least you weren't lying about the windows. At least you weren't lying about the windows. 적어도 라는 표현인데 at least 라고 발음합니다. at least 아니고 at least. at least you. at도 거의 발음 안 나고 at least you 이렇게 가죠. At least you weren't lying about the windows. At least you weren't lying about the windows. 적어도 당신은 그 창문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한게 아니더군요. At least you weren't lying about the windows. At least you weren't lying about the windows. 이 정도 발음에서 이 원의 발음이 이건지, 이건지, 이건지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거 이런 속도로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게 이건지, 이건지, 이건지를 구별할 능력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 없어요. 불가능해요. 너무 빠르게 빨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를 발음했니? 뭐 이게 엉이었니? 이런 거를 따질 시간도 없어요. 그냥 휙 지나가는데 그때 우리의 유일한 끈은 바로 ing에서 힌트가 있다라는 거죠. At least you weren't lying about the windows. At least you weren't lying about the windows. He weren't paying attention. He weren't paying attention. He weren't paying attention. He weren't paying attention. You weren't paying attention. 관심을 주다라는 pay attention이고요. 진행형이죠. 당신은 관심도 주지 않았잖아요. 신경도 쓰지 않았죠. be ing를 쓰는 것은 weren't밖에 없습니다. You weren't paying attention. He weren't paying attention. He weren't paying attention. Maybe they weren't trying to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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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그들은 그를 도우려고 한게 아닐 수도 있어.
이번에는 ING를 여러분이 인지를 못할 겁니다. 이게 China라고 굉장히 굴렀기 때문에 이 China를 못 잡아내면 이쪽에 서로서로 걸리는 도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ING, China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warn이었습니다. Maybe they weren't trying to help. Maybe they weren't trying to help. Maybe the Russians weren't trying to free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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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그 러시아인들은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려고 한게 아닐 수도 있어. One China, one China. Maybe the Russians weren't trying to free him. Maybe the Russians weren't trying to free him. You won't believe this. You won't believe this. You won't believe this. 라고 하는 리듬을 익히세요. You won't believe this. You won't believe this. 지금도 습관적으로 이게 어떤 건가를 고민하고 있나요? 정작 힌트는 believe this에 있습니다. believe this. 동사 원형 believe. You won't believe this. You won't believe this. 넌이 얘기를 믿지 않겠지. won't 인것 같기도 하고, won't 인것 같기도 하고. 그게 그거죠. believe this에 동사 원형의 도움을 받아 will not이었습니다. You won't believe this. You won't believe this.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발음, 이셋 중에 어떤 건지 뒤쪽 신경 안 쓰고 발음만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솔직히 이건지 이건지 구별 안 됩니다. I want까지 똑같죠. I want 똑같고, let you down이 그것을 알려주죠.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동사 원형 let이 won't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Don't jam it in too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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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면봉을 안으로, 입 안으로 너무 세게 밀어넣지 않을게. DNA 채취할 때 면봉을 입 안에 벽면에 이렇게 넣어서 돌리잖아요. Don't jam it in too hard. Don't jam it in too hard. Don't you wanna know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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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를 알고 싶어? Want에 to를 쓰는 것은 want, want에. 그래서 want이라는 발음을 통으로 익히는 거죠. Don't you wanna know why? Don't you wanna know why? What do you want me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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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하길 원하니? Want me to do라고. Want me to do? What do you want me to do? Want me to do? 드드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는 want me 할때 원이 이원이 되는 거죠. What do you want me to do? What do you want me to do? I won't let him d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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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하도록 할 겁니다. let이죠, 동사 원형. I won't let him do that. I won't let him do that. Is what I want you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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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해. want를 목적어 들어오고 to를 쓰는 want를는 one이잖아요. want를, want me를. Is what I want you to do. Is what I want you to do. These guys weren't driving, they were di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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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은 운전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 땅을 파고 있었어. driving, digging이라고 할때 ing를 ing으로만 해야 들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 부분이 ing가 잘안 잡힐 겁니다. driving, in으로 발음하고 있죠? digging, 이렇게. ing를 쓰고 있기 때문에 when이었습니다. These guys weren't driving, they were digging. These guys weren't driving, they were digging. We weren't together at tha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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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사구가 뒤에 들어오고 있죠? 그 당시로는 우리는 함께 살고 있지 않았어. 전치사구를 받는 것은 예밖에 없습니다. When. We weren't together at that point. We weren't together at that point. Weren't there 19 names on tha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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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리스트 목록에 19개 이름이 있다 그러지 않았니? 역시 on that list라고 전치사구가 들리죠. Weren't there 19 names on that list? Weren't there 19 names on that list? I won't go back. I won't go back. I won't go back. I won't go back. 동사 원형이고요. won 다 좋아요. 돌아가지 않을 거야. I won't go back. I won't go back. I won't go back. I won't go back. It won't be a problem.
It won't be a problem. It won't be a problem. It won't be a problem.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동사 원형 be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셋 중에 얘밖에 없습니다. be를 올려보세요. 동사 원형 want 뒤에 다시 동사 원형 be 불가능하고요. 비동사 뒤에 또 be 안 되죠. 뭐 be being pp라는 할 때 being은 가능한데 동사 원형 be는 안 됩니다. 그러니 동사 원형 be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은 won't밖에 없죠. It won't be a problem. It won't be a problem. If you want me to buy your story. If you want me to buy your story. Want me를 들리고 있고요. 네가 하는 그 얘기를 내가 구매해 주기를 원한다면, 즉 믿어 주기를 원한다면. If you want me to buy your story. If you want me to buy your story. But you aren't the one who wanted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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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너는 그를 원했던 장본인이 아니었지. 당사자가 아니었지. But you aren't the one who wanted him. But you aren't the one who wanted him. This won't take very muc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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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야. This won't take very much time. This won't take very much time. You won't even know I'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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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가 심지어 여기 있는지조차 모를 거야. 즉 그 정도로 조용히 있을게. You won't even know I'm here. You won't even know I'm here. She won't talk because she's af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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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무서워서 얘기하지 않을 거야. She won't talk because she's afraid. She won't talk because she's afraid. Because we weren't in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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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우리들은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In contact가 들리면서 비동사 weren't이 되겠죠. 전치사구는 weren't과 함께 쓰이죠. Because we weren't in contact. Because we weren't in contact. You weren't in your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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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당신의 좌석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You weren't in your seat. You weren't in your seat. They won't be able to eat ou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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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들은 저 바깥에서 식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Be able to라고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won't이죠. 그래서 won't be able to라고 통으로 비동사 동사 원형 보이죠? Won't be able to, won't be able to, won't be able to, won't be able to 다 좋습니다. They won't be able to eat out there. They won't be able to eat out there. I want you to call me without fail, day or night. Will you do that? I want you to call me without fail, day or night. Will you do that? I want you to call me without fail, day or night. Will you do that? I want you to call me without fail, day or night. Will you do that? 저한테 언제가 됐건 밤이건 낮이건 전화하세요. 그렇게 해줄 거죠? I want you to call me without fail, day or night. Will you do that? I want you to call me without fail, day or night. Will you do that? You were just looking for shelter, weren't you, baby? You were just looking for shelter, weren't you, baby? You were just looking for shelter, weren't you, baby? You were just looking for shelter, weren't you, baby? 시체 보고 하는 얘긴데요. 당신은 피할 곳을 찾고 있었군요. 그렇죠? Looking for의 진행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 의문문으로 받아서 부정으로 want you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weren't이 맞죠? 앞이랑 서로 맞춰가야 되니까요. You were just looking for shelter, weren't you, baby? You were just looking for shelter, weren't you, baby? You were out there the night Dara died, weren't you? You were out there the night Dara died, weren't you? You were out there the night Dara died, weren't you? You were out there the night Dara died, weren't you? 데라가 죽던 그날 밤 당신은 그곳에 있었죠. 그렇죠? You were out there the night Dara died, weren't you? You were out there the night Dara died, weren't you? Don't let it happen again. I won'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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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n't.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표현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동사들은 I와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I want, I won't 이렇게 끊을 수가 없어요. 뒤에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will not이기 때문에 여기서 탁 끊는 게 가능해요. 얘만 그렇습니다. 다른 뒤쪽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할 때는 웡에 가깝게 굉장히 명확하게 발음을 해줍니다. 여기서 끊을 때는 말이죠. 이 응이 많이 느껴지죠? 응. Don't let it happen again. Don't let it happen again. Good. I want you to be more careful with him. I want you to be more careful with him. I want you to be more careful with him. I want you to be more careful with him. 그 사람 좀 더 조심해. I want you to be more careful with him. I want you to be more careful with him. We weren't doing anything. We weren't doing anything. We weren't doing anything. We weren't doing anything. 저희들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We weren't doing anything. We weren't doing anything. I want you to get off your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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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에서 내려. Want you to. I want you to get off your bike. I want you to get off your bike. You weren't at the gol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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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골프장에 있지 않았어요. At 이하에 전치사구가 있기 때문에 weren't입니다. You weren't at the golf course. You weren't at the golf course. And we'll find out the truth, won'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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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부분의 위례 발음인 we'll find out the truth 할 때 we'll 이 부분을 못 들으면 부가 의문문의 뒤쪽에 won't we 이 부분이 아까 비동사 이거랑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 we'll의 위를 놓치면 뒤쪽에 won't we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낼 거야. 그렇지? And we'll find out the truth, won't we? And we'll find out the truth, won't we? What do you want from me? I want you to leave me alone. What do you want from me? I want you to leave me alone. What do you want from me? I want you to leave me alone. What do you want from me? I want you to leave me alone.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나 혼자 있게 해줘. What do you want from me? I want you to leave me alone. What do you want from me? I want you to leave me alone. You aren't like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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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 중에 어떤 건지가 헷갈릴 수 있어요. Wanted도 가능하기 때문에 you aren't like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고 싶어한다. 해석적으로 위에 게 맞겠죠, 그죠? 너는 다른 애들하고는 틀렸었지. 발음상으로는 원의 발음이 원은 like, 원은 like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You aren't like the others. You aren't like the others. 여러분이 슈아 발음에 약하다면은 이것도 어려울 겁니다. I won't apologize for that. I won't apologize for that.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을 거야라고 위에 표현이 맞는데요. I wanna apologize라고 하니까 wanna 부분에서 wanna로 착각할 수도 있죠. I wanna apologize for that. I wanna apologize for that. 비슷하죠, 그죠? I wanna 부분까지 밑으로 착각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 원형에 이런 동사가 없기 때문에 위에 게 맞고 won't를 쓰는 will not이 맞겠죠? 사과하지 않을 거야. I won't apologize for that. I won't apologize for that. 이번에는 이 세 개 표현 중에서 두 개가 한 문장에 동시에 들어옵니다. 어떤 거 두 개인지 한번 구별해 보세요. What do you want me to say? How about? I won't go back. What do you want me to say? How about? I won't go back. 내가 무슨 말을 해 주기 원해?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말. What do you want me to say? How about? I won't go back. 긴 시간에 걸쳐서 많은 예문을 통해 이 세 개의 발음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발음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틀린 거는 맞지만 이거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 정작 중요한 뒤쪽 표현을 놓치면 굉장히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이 뒤쪽을 보고 뒤쪽과 함께 리듬이 같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뒤쪽 표현과 함께 리듬을 익히면 자연스럽게 이 세 단어가 구별이 됩니다. 이 네 단어가 다 억양이 높이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 문장을 발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하나하나 개별 발음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뒤쪽에 꼬리와 함께, 리듬과 함께 익히시면 자연스럽게 식별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